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긴즈버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난다우 시어리나 이제 민필드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이 민필드가 플럭추에이션을 무시하는 거였죠. 플럭추에이션을 무시했는데 그 플럭추에이션 우리가 무시했던 그 플럭추에이션의 크기와 이제 오더 파라미터 자체의 크기의 이런 relative ratio가 민필드 이론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뭐 과연 이게 0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충분히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민필드 이론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고 이게 뭐 계산의 민필드 이론에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게 발산하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원래 민필드 이론이 이제 자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공간의 차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차원이 d라고 하면은 어떤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이라는 게 존재해서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에서는 이제 upper critical dimension이 4차원이고 공간의 차원이 d보다 4보다 크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민필드 theory가 성립한다. 즉, fluctuation이 충분히 작다. 따라서 그 얘기는 즉 차원이 4차원보다 이제 작아지면은 민필드 theory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긴즈버그 크라이테리언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옛날에 한번 또 했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은 뭐냐면은 이 차원이 이거보다 더 낮으면 상존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존이가 존재하려면 공간의 차원이 1차원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가 이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필드 이론보다 더 이제 나은 그런 이론을 도입을 해야만 상전위를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긴즈버그 크라이테리언에서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효과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첫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란다우 아니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를 공부를 했지요, 그렇죠? 우리가 란다우 긴즈버그의 그 프리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오더 파라미터에 이렇게 있을 때 오더 파라미터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프리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꼴로 주어지는 거. 마그네틱 필드는 뭐 고려해도 되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이제 란다우 긴즈버그 프리 에너지고 여기서 감만이 a니 뭐 b니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피노메놀로지컬 파라미터라고 얘기했고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tc는 모르지만 그냥 t 빼기 tc 뭐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tc가 있을 테니까 그 tc로부터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한 이것도 역시 피노메놀로지컬 파라미터 모델이 정해지기 전에는 저 tc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란다우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계산할 때 원래 이런 패스 인티그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오더 파라미터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이 볼존 팩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 이제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민필드 혹은 이제 란다우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티션 펑션을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의 란다우 긴즈버그 프리에너지 값으로 대체하자. 이게 이제 민필드 시어리라고 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공간의 차원이 4차원 아래로 되면 이게 굉장히 부정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오더 파라미터의 플럭추에이션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란다우 긴즈버그 시어리에서 계산했던 이런 거에 약간의 플럭추에이션까지 우리 한번 허용을 해보자. 허용을 하는데 그 플럭추에이션에 허용을 한 것을 완전히 우리가 다 고려를 하며 문제를 다 푸는 건데 이제 그 문제를 이색 솔루션 우리가 알 방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하고 모든 이론을 이 플럭추에이션을 고려는 하되 그것의 세컨드 오더까지만 고려를 해보자. 이게 다름 아닌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 되는 거죠. 가우시안 모델이 되는 거고, 이제 이 가우시안 모델은 우리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위에서도 할수 있고 아래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가 TC보다 높은 곳에서 할게요. 온도가 TC보다 높으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TC보다 높으면은 민필드에서의 그 필드 옵티머나 필드 값이 0이 되잖아요. 0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게 그이 필드 자체가 그냥 이 플럭추에이션에 해당되고요. 그것의 세컨드 오더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도입한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하죠.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 이제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는 뭐냐면은 얘는 원래 그이 이프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사승함을 이제 오래 무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승함을 무시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 우리가 플럭추에이션 고려를 하는데 그 대신 논리니어리티가 굉장히 큰 사승함을 이제 무시해서 한번 해보자. 이때 과연 좀더그 훌륭한 좋은 이론이 나올 것인가 그걸 고려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입한 게 특별히 이제 저런 이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제 G라고 붙이기도 하고요. 가우시안 우리가 이제 할게 뭐냐면은 이제 패스 인티그럴을 이제 진짜 할 거예요. 패스 인티그럴을 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베타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JX라고 하는 JX는 이제 솔스텀이라고 하는 그냥 그 수학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어떤 보조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임의의 그 함수 J라는 걸 도입을 하겠습니다. 저 J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원래 가우시안 모델이 되는 거고 저 J에다가 뭐 H0라고 하는 걸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물리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노트를 보니까 얘를 그 리얼 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리얼일 필요도 없어요. 리얼이어도 되고 컴플렉스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이미 어떤 그냥 수학 함수야. 그래 놓고 나중에 다 계산한다면 내가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를 보고 싶은, 자, 그럼 J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제가 그냥 지난 시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설명을 그냥 대충 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프리의 모드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프리의 모든 모드를 다 적분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프리의 모드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써졌냐면은,
노트를 보고 쓰는 게 낫겠네요. 예. 마이너스 2분의 1 K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마는 1로 놓고 AT를 R로 놨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A, K, 에타 K, 에타 마이너스 K 더하기 J 마이너스 K, 에타 K 이렇게 이제 프리의 모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AK라고 하는 것은 감마 K 제곱 더하기 2AT 지난 시간 수업 노트에 보면 여기를 그냥 K 제곱 더하기 R 제곱과 뭐였지 아마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B가 하나 V가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에타 프리의 모드는 이런 이제 에타가 이제 리얼 필드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K에 대한 적분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제 반만 적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타 K의 리얼 파트, 그 다음에 리얼 파트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고 에타 K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해서도 적분하라.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에타 K를 내가 리얼 파트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쪼개서 쓸 때.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파티션 펑션을 적분을 실제로 하면 적분을 하면은 파티션 펑션은 J라고 하는 이제 소스 필드의 어떤 조합으로 표시될 텐데 여기에 어떤 뭐 의미 없는 상수, 그다가 이제 모든 모멘텀에 대한 적분, 2분의 1승이 있고, 여기, 익스포네셜, 자, 요게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J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 되고 책에 보면 요게 이제 2가 더 들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 2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잠깐만. 자, 여기도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베타까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요 베타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 베타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타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안 들어가요. 베타가 이미 저 A에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틀린 데 없겠지. 예. 자, 그럼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파티션 펑션까지 다 됐어. 가우시안 모델을 파티션 펑션은 다 계산을 했고요. 계산했고. 그럼 이제 여기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프리 에너지는 F, 제 가우시안 모델의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KB T 로그 G인데, 자, 프리 에너지 계산할 때는 소스 상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계산해 놓고 필요. 마그네틱 필드가 난 없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제 J에다 0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J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 뒤에 위에 이제 익스포넨셜 항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어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수항은 이제 무시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KBT 밑에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로그 AK 파이 V 이제 이것을 다 더한 게 모멘트의 프리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되겠고, 뭐 이거 이제 좀 이따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계산할 거고, 뭘 계산할 거냐면 이제 이걸 미분을 해서 이제 비열 같은 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걸 계산하기 전에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를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제 이제 계산하는 테크닉을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자,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미 코릴레이션 펑션 알죠? 코릴레이션 펑션이 여기 있는 스핀과 저기 있는 스핀이 얼마나 강하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플리핑 하려고 하냐, 플럭추에이션 하냐 이제 그걸 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걸 푸리에 모드로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가우시안 모델에서 K1이라는 모멘텀과 K2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진 두 개의 모드. K1, 제가 벡터 기호는 안 썼지만 얘네들은 다 벡터죠.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의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이고, 자, 이걸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아까 파티션 펑션으로 넘어가서 이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에타 K1, 에타 K2를 곱해서 다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걸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기 Z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지를 알수 있냐면 얘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건 통계 물리 할때 항상 학부 때도 했던 계속 테크니까 내가 요 자리에 에타 K1, 에타 K2가 되도록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내가 그러면 이 적분을 그냥 다 다시 하지 않고 내가 이미 해놓은 적분을 가지고 그 에타 K1, 에타 K2의 효과를 한번 살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여기 에타 K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통계학 시간에 어떤 테크닉을 배웠습니까?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타 K를 봤더니 여기 에타 K가 있네요. 여기 요놈이 이쪽으로 앞으로 하나 탁 튀어나와주면 될거 아니에요. 얘를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파티션 펑션을 누구로 미분하면 되죠? 파티션 펑션을 마이너스 J 마이너스 KT, K2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런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면 파티션 펑션에다가 가우시안 모델의 파티션 펑션에다가 이런 수학적인 작용을 하면 얘가 누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EV 에타 K2를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죠. 아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또 필기하다 계속 실수를 하네. 미안해요. 여기 E가 빠졌습니다. E. 그러니까 원래 이제 E가 있어요. 아니, 이거 없지.
그리고 그 제2항에 아마 베타에 관련된 뭐가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 베타가 어디 붙어 있지 않을까요? 베타 여기 이렇게 네,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이거 또 아무튼 수정해야 되겠네. 이, 아, 요 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여기 아무튼 베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미분하면은 V분의 베타 에타 K2가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에타 1이 또 하나 더 필요하네. 에타 1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누굴 뭐로 또 한번 미분하면 될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J 마이너스 K1으로 미분을 하면 또 여기서 누가 튀어나올 거야? 베타 V, 에타 K1이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대로 있으니까, 그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고,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원래 없던 벡터, 베타분의 V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이제 파티션 펑션의 데피니션에서 나온, 코릴레이션 펑션의 이제 포멀한 데피니션이고 포멀한 어떤 익스프레션이고 근데 이미 내가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놨으니까 내가 요 계산해 놓은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진짜 요 미분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면은 베타분의 V 제곱을 뽑아내고요. 일단 내가 이 뒤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얘를 J-K2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다 곱하기니까 그 중에서 여기 이제 JK2에 의존하는 건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 다 곱하니까 그대로 다쓸 거예요. 근데 JK2가 지수함수 위로 올라가니까 아무리 미분을 해도 바뀌는 건 J 이 파티션 펑션은 그대로 있고 지수함수 위에 있는 부분에서의 지수함수 위에서의 J-K2로 미분된 그것만 이제 뽑아져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J2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K에 대한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함수 위에서는 모든 K에 대한 다 썸메이션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K는 더미 베리어블이죠. 그럼 내가 요것이 미분될 수도 있겠죠. 요게 얘랑 미분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누가 되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 바꿔버리고요. 자, 쟤는 뭐가 되냐면은 K 이 더미 인덱스 K가 마이너스 K2가 되면은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얘는 저 더미 인덱스가 마이너스 K 2가 될때 살아남는 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건 미분돼서 일론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K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면 K2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마이너스 K2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할 때 뒤에 거 미분은 언제 살아남냐면은 뒤에 거는 더미 인덱스가 K2일 때만 살아남겠네요.
U2일 때. 그러면 이제 얘는 EV AK2 J K2. 요게 미분돼서 날라갔으니까 요 K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교 좀 간단히 됐습니다. 간단히 돼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 A는 그 뭐니 A는 그 이븐 펑션이니까 AK2나 A-K2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얘는 베타 V 제곱, 그래서 V AK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그냥 JK2만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까지 질문. 됐습니까?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한번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로 미분. 자, 여기 오타 K1이죠. 이제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려고 봤더니, 이제 요 미분은 여기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걸리네요. 일단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해보면 JK2를 J-K2로 미분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V 제곱 VAK2 두개 미분하면 크로네커 델타 K1 더하기 K2가 마이너스 K1이랑 같을 때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미분하니까 1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G.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파티션 펑션을 이제 얘로 미분을 해야 돼요. 얘로. 근데 파티션 펑션을 소스 항으로 미분한 건 옆에서 여기 했단 말이야. 파티션 펑션을 소스, JK2로 한번 미분하면 이 미분한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분하면 여기 미분하면 뭐 이런 거 하나 튀어나오고 여기 JK1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모델에서는 J가 0이란 말이에요. J가 마지막에 다 계산해 놓고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땡땡땡땡 JK1 JK2 땡땡땡땡 해놓고 J에다가 0 대입하면 여기는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남는 거는 베타 AK2 베타 제곱 AK2 V 크로네커 델타 K2 마이너스 K1이 되네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크로네카 델타가 보기 싫어서 내가 이 디락 델타 펑션으로 바꾸면은 이 디락 델타 펑션으로 바꾸는 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베타 제곱 AK2 1의 2파이의 D K1 더하기 K2 디락 델타 펑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이 베타가 노트에 없는 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앞에 요거를 G0K라고 불러요. G0K1이라고 그러고 U2 by D 크로네커 디락 델타 펑션
자, 이렇게 쓰고 이때 이제 G0를 G0 K는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베타 제곱 A K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아까 감마 K 제곱 AT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파게이터라고 불러요. 프로파게이터. 여기서 free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 그러니까 free field theory라고 불러요. 상호작용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free propagator.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코릴레이션 펑션이 다름 아닌 이제 가우시안 프로파게이터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모양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란다우 긴즈버그 이론에서 이노모지너스 란다우 긴즈버그 이론에서 했던 그 코릴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즉 스트럭처 팩터랑 똑같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 가우시안 플럭추에이션을 도입했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은 그냥 이노모지니어스 란다우 긴즈버그 시어리에서 계산했던 코릴레이션 펑션이랑 똑같고 거기에 따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마의 코릴레이션 랭스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니까 코릴레이션 랭스도 똑같은 결과라고 되네요. 코릴레이션 랭스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란다우 세리랑 똑같아졌어요. 란다우 긴즈버그 가우시안 플럭추에이션을 도입했는데 이게 민필드를 벗어나지 못하네. 민필드를 코릴레이션 랭스가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코릴레이션 펑션 k에다가 0 대입하면 서셉터빌리티가 된다고 했잖아요. 서셉터빌리티였더니 t의 서셉터빌리티는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에다가 k에다가 0 대입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t의 마이너스 1승이 됐네. 이것도 역시 민필드랑 똑같네요. 가우시안 필드 이 정도 도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필드, 소스 필드로 편미분화하면 그게 뭐가 된다? 뭐가 나온다? 그냥 J, K를 곱한 게 나온다. 곱한 게 됐죠? 곱하고 J, K, V, A, K가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요걸 미분했더니 요게 나왔잖아요. 요게 나왔는데 요게 A라는 함수가 좌우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E가 하나씩 없어지고 V, AK, JK가 됐다. 자, 요걸 이제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쓸 거야. 지금 계산한 것을 이제 그럼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제 두 개의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포인트 펑션이라고 불러요.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자, 이번에는 네 개짜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이건 뭐냐면은 에타 K1, 에타 K2, 네 개짜리 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역시 J가 0일 때, 최종적으로는 J가 0일 때. 자, 얘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파티션 펑션 앞에다가 J, 에타 1, 2, 3,
4.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얘는 결국 뭐 금방 이제 눈치채겠지. 얘는 J-K1, J-K2, -K4. 이렇게 네번 미분하면 되겠구나. 파티션 펑션을.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이상한 걸 이제 캔슬 시키기 위해서 뭐를 나눠줘야 돼? 베타분의 V의 4승. 그래 놓고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고.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되겠죠. 이제 노테이션이 복잡해지니까 내가 이 K1, 2, 3할때 K는 안 쓰고 1, 2, 3, 4만 쓸게요. 1, 2, 3, 4만.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순서대로 미분해야 돼. 얘를 이거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얘로 미분하고 또이 전체를 얘로 미분하고 전체를 얘로 미분해야 돼. 얘 먼저 미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손대지 말고 사슴에 K자 없앨 거예요. 없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이런 룰을 하나 이제 적어놨죠. 그럼 이제 J, -K4로 미분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은 V, A4, J4의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J3으로 미분해야지. 얘로 이 전체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 미분을 한번 보니까 이 미분을 봤더니 또 여기다 적어놓고 일단 이 미분은 여기에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작용하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작용하면 여기에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작용하면은 그냥 V분의 J A4 그 다음에 J4를 J-3로 미분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K3과 K4 요거의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 되고 여기 JG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미분 순서 바꾼 거 이렇게 되겠죠. 요거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 요거 먼저 미분한 게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건 그대로 있고, 뒤로 미분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잘 살펴보면, 얘가 뭐였어요, 얘가? 이게 다름 아닌 투 포인트 펑션이었는데. 2포인트 펑션. 이거 보세요. 2포인트 펑션. 요거. 이게 바로 2포인트 펑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얘는 얘는 V베타의 제곱에 G, K3, K4의 2포인트 펑션이에요. 그렇죠?
2포인트 포기상. 그리고 얘는 그럼 이제 더 이상 J의 의존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J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 미분과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면 돼요. 바깥으로 뽑아내면은 얘는 베타 V의 제곱에 G 그냥 K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 미분해야 되겠네요. 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요 미분하면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얘는 V A 3 J 3분의 이제 요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J3에 대한 미분도 다 끝났습니다. J3에 대한 미분 다 끝났고, 그럼 이제 J2에 대한 미분을 할 차례인데, J2는 미분을 세 번 할 수 있어요. J2는 얘랑 미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J3랑 미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티션 펑션이랑도 미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계산을 따라오셨으면 J2가 J4를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J2를 J4로 미분하면 얘는 V분의 베타 제곱 G K2 K4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지금 틀렸어요. 정말 우리 영만이네. 여기 덧셈인데 내가 지금 곱하기로 하고 다 미안한데 좀 지울게요. 이거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얘부터 처리합시다. 얘부터 처리할 거예요. 얘는 이제 뒤에 있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애죠.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를 보면 J1, J2로 파티션 펑션을 미분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파티션 펑션을 J1, J2로 미분하면 이게 뭡니까? 2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잖아. 2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K1, K2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G1, 2, G3, 4가 돼요. 그렇잖아요. 요거 두 개로 얘한테 미분하면, 물론 요 두 개까지 합쳐서, 그게 바로 G1, 2고, 여기선 G3, 4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VA5, J4.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분하면은 VA3, J3, JG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내가 요거로 얘를 미분하면 이게 뭐예요? K2, K4에서의 2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거로 미분하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미분한 거는 G2
G4,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이 된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얘가 있는데 얘는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거나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한 건 소용없어. 그럼 이제 J3과 J1이 생기는데 J에다 0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미분했으면 이제 J를 다 없애려면은 J1은 J3으로 미분해야 되고 또 J3을 미분하면 걔는 J1, 3이 되네요.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미분하는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 G2, 3가 되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미분했으면 얘를 이렇게 미분했을 때만 J가 다 사라지네요. J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럼 이제는 1, 3이 돼요.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재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에 그냥 곱으로 다 쓰여지네요. 2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에 곱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코릴레이션 펑션 이제 K1, K2가 아까 있었죠. 아까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을 찍어요. 이게 K1을 뜻해요. 여기 이제 K2를 뜻하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뭐 선을 지금 이렇게 꺽쇠로 연결했는데 뭐 어떤 거로 연결을 되는 직선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 점선으로 연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두 점을 연결했다. 그러면 아 이게 K1, K2의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는 어떤 베타 AK1 2파이 까지 프로파게이터 정의 했었죠? K1에 2πD K1 더하기 K2라고 하는 수식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수식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럼 이제 4포인트 펑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는 K1, K2, K2, K3, K4의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은 1, 2, 3, 4인데 이거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1, 2번의 프로파게이터는 K1, K2 프로파게이터는 왜 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죠? 3, 4. 더하기, 이 향도 있네요. 그럼 얘는 1, 2, 3, 4가 있으면, 그러면은 2, 4, 1, 3.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3, 1, 4. 이렇게 연결하는 거네요. 이게 이제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여섯 6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도 금방 할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원래 저한 대로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점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점 여섯 개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다짝 지으면 그게 바로 6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3, 4, 5, 6 이렇게 짝 지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짝 지어도 되고 이렇게 짝 짓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가능한 모든 두 개씩 짝 지은 것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한 것을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까지 계산한 것은 제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렸고
일반적으로도 다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One point function.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값은 얘는 0이에요. 왜냐하면은 에타 1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미분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미분 한번할때 우리 j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j가 0 대입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이고 모든 홀수 차수는 다 이제 사실은 다 0이 돼요. 숫자수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엔포인트 펑션이 투포인트 펑션들의 고부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윅 디어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non-inverting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그런 수학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4시에 다시 수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됩니까? 4포인트 코렐레이션 펑션 계산. 일단 2포인트 코렐레이션 펑션 교수님 말씀 중간에 끊겼습니다. 뭐라고요? 아, 지금 들림.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끊어진 것 같아서. 아, 지금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뭐 4포인트 코렐레이션 펑션은 그렇다 치고 2포인트 코렐레이션 펑션을 계산한 이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라고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어떤 질문도 좋아요. 그냥 결국 이게 그뭐 컨저게이트 데이스 그 계산할 때 했던 그 방식하고 뭐 결국 똑같은 게 아닌가요? 그 학기 초에 그뭐 로컬 오퍼레이터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 내가 이제 이 필드 에타라는 필드의 컨주게이트 variable로 j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풀 에너지의 j -k 에타 k가 이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컨주게이트 variable로 미분한다. 이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항상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데 중요한 게 가우시안 시어리,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일 때는 이 소울스 텀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역할이 그냥 요 파티션 펑션에서 요 항을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이게 이제 가우시안 시어리에서 성립하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이게 K에 대한,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 내에서 K에 대한 크로스텀이 없어서 가능한 계산이고, 그래서 논 인터랙팅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non-interacting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된다고요. Non, 지금 요게 이렇게 되는 거는 파티션 펑션이 요 모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파티션 펑션이 요 모양이 된 이유는 원래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가우시안 적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가우시안. 여기 이제 에타 4승이 있다. 그러면 이걸 구하지 못한다고 이거. 죄에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요렇게 대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로 미분하는 거는 모든 이론이 다 가능한데 그게 간단하게
소스 필드만 딱 나한테 뱉어 주고 간다. 이게 이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펑션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 더군다나 윅스 요렘이 두 개씩 다 이제 짝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미분을 네번 하니까 여기서 J가 네번 나오는 거라고요. J가 네번 나오는데 내가 결국 최종적으로 J에다 0을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미분 한번할 때마다 J가 튀어나오는데 뒤에 나온 미분으로 이 앞에 J를 상쇄하지 않으면 그럼 다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분을 해서 0이 아닌 게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J4가 나오는데 여기 나온 J4를 이세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미분해서 캔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슬됐다 그러면 G3사가 되는 거고, 그럼 1, 2가 캔슬해야 되네? 그리고 G1,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J4를 만약에 얘가 캔슬시켰다. 그럼 이렇게 캔슬됐어? 그럼 그게 G24고, 그럼 나머지 얘는 캔슬시켜야 되겠네? 이거고. 여기 잔뜩 다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다 J에다 0 대입하면 J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다 이제 0이래서 날아가고 살아남는 게 이거 세 개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